무기 로비스트로 이름을 날렸었던 린다 김 씨가 이번엔 또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네, 관광 가이드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도 않고 욕설과 폭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면세점 화장품 납품업자인 32살 정모 씨는 지난해 12월 지인에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으로 알려진 김기옥 씨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 씨는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에서 린다 김 씨를 만나 처형증을 받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되돌아온 건 폭행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김 씨가 돈을 못 주겠다며 자신을 때렸다는 겁니다. 정 씨는 무릎까지 꿇고 돈을 달라고 사정했지만 김 씨와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정 씨는 린다 김 씨를 사기와 폭행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린다 김 씨는 돈을 빌린 것은 중간에 감정이 나빠져 돌려주지 않았다며 어깨를 쳤지만 무릎을 꿇린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린다 김 씨는 1990년대 김영삼 정부 시절 군무기 도입 과정에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세간의 화제가 됐던 인물입니다. 군사 비밀을 빼내고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00년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